오늘 대체 공휴일이라서 막 바닥을 두들기거나 까내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면 쫓겨나요. 근데 여기가 자, 지금 내가 요걸 봤어요. 요걸 이거 하고 요거를 봤어요. 자, 저렇게 됐다는 거는 타일이 들떴다는 거예요. 이거 두들겨 보니까 지금 막 많이 들떴어요. 야, 이런 거 소리도 완전 떨어져가지고 있는 상태잖아.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 떨어진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실리콘으로 붙였어요, 타일을. 근데 상태가 너무 많이 그래요. 너무 많이 그래요. 지금 쭉 이렇게 한 이 정도로 해가지고 쭉 그래요, 전부까지. 떨어진 건 알지만 이건 내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까대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이 기준선도 지금 잡는 게 조금 틀려요. 다른 데는 이쪽에서 제가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서 타일을 붙인다고 해요. 이제 미리 먼저 잘라놨어요. 아침부터 시끄러울까봐. 지금 10시인데요. 9시에, 저는 9시 현장에 9시에 나와요. 9시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시끄러울까봐 어쨌든 먼저 잘라놨어요. 자, 다른 데는 타일을 이렇게 먼저 붙인다고, 이쪽에서 이렇게. 자, 그런데 오늘은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야 돼요. 자, 이유는 얘가 지금 이게 내가 타일을 다 잘라놔서 안 보이지만 이 바닥 타일과 이 벽 타일을 비교해 보면은요. 자, 바닥 타일 이렇게 봐도 알겠네. 자, 여기 보면은요, 기존의 바닥 타일하고 자 1cm 남았잖아요. 자, 여기 1cm 남았다고. 자, 그런데 쭉 가면은 자 여기는 붙었죠? 맞아버렸죠? 자, 근데 저렇게 쭉 가면은 저기는 저 끄트머리 거는 3cm, 4cm가 뜬다고요. 자, 그럼 이 샤시가 이렇게 A자로 돌아간 거,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땐 V자로 꺾였다는 거예요, 벽타일이. 자, 그럼 여기서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시공을 한다 그러면은 타일이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 이쪽에서부터 원장을 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자, 무조건 제가 이 벽에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제 배우시는 분들 공부 차원에서 무조건 되고 이쪽에서 치지는 않습니다. 자, 무조건 이쪽에서 칠 수도 있어요. 칠 수도 있는데 벽 상태가 안 좋으면 반대해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나간다고, 이쪽에서도. 시작해보자고요. 지금 10시가 넘었어. 오전에 여기 끝나고 앞 베란다 하고 현관 끝나고 다른 데로 넘어가야 돼요. 자, 저는 바닥 청소는 얘를 붙인 다음에 바닥 청소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얘를 자르고 뭐 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에,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얘를 먼저 시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바닥 청소를 해요. 자, 여기 사용 자재는 압착입니다. 자, 압착은 이 타일이 이렇게 다 떴을 경우에는 막 텄잖아요. 이 텄을 경우에는 압착 시공이에요, 무조건. 저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뭐 누구든지 다 고집은 다 있지 뭐. 자,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시공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철저해요. 그리고 말은 뭐 대충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 철저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압착 시공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자, 이제 우리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리모델링 쪽도 있을 테고 뭐 신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건 이제 주가 리모델링이니까
저는 지금은 신축을 안 해요. 사람들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혼자서만 일하기 때문에 신축을 안 해요, 아예. 자, 근데 이 리모델링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 벽이 터 있는 경우 이런 게 참 많다고요. 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합의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압착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집은 있어야 돼.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절대적이라는 게 있어. 이거 안 하면 하자가 난다. 어? 자, 그렇다고 자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시공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대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이렇게 바닥이 텄을 때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도 없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압착으로. 자, 일하면서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항상 무릎을 꿇고 일을 해요. 여러분 그거 느끼는 사람은 느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일을 한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항상 무릎을 꿇고 일을 해요. 자, 저는 이 무릎 꿇고 일하는 거를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릎 아래를 안 대면은요, 이 무릎이 굳은 살 되기고 딱딱해지고, 자, 그리고 이거 시커매져요. 굳은 살 베기면서 잘 안, 잘 딱히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내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항상, 저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하라 그래요, 일을. 실제로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는, 허리가 너무 아프지. 내가 허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계속.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무릎이 꿇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일을 하게 돼요, 자꾸. 아, 그게 이렇게 되더라고. 나 싫거든요, 이렇게 무릎 꿇고 일하는 거. 나 자체가 싫어요, 내가. 근데 어느 땐가부터 내가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릎을 꿇고 일을 하게 되네요. 그게 싫은데. 자, 여러분들도 무릎 꿇고 일하는 거 이건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이니까 처음에 이제 배우실 때 무릎 꿇으면 조금 편하긴 해요. 편하더라도. 자, 그거를 버리세요. 무릎 꿇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될 수 있으면 무릎 꿇지 마세요. 무슨 죽을 죄를 졌어? 뭐 사죄를 해요? 왜 무릎을 꿇어? 자, 무릎 꿇지 말고 일하세요.
야, 육과, 육과는 반드시 이거 따주셔야 돼요, 이거. 자, 이거를 따줘야지, 많이. 내가 새로 육과를 박을 때, 내가 원하는 두께를 박을 수가 있어요. 자, 노미를 잊어먹었어요. 요 앞에 현장에다 놔두었나봐요. 어떤 인간이 챙겼지? 왜 안 갖다 주지? 자, 이거 그대로 수정하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자, 물론 이거 내 일이 아니에요. 인테리어한테 얘기를 해서 해달라고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간에 그건 둘째고, 무조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생각하면 귀찮아도 이걸 제거해야 돼요, 무조건.